오늘은 71페이지 22과 말씀과 요시아의 개혁을 공부하겠습니다. 서론 했듯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면 성경 말씀은 책망과 또한 바르게 함에 성도를 바르게 함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 두 가지 말씀이 나타내는 역사 두 가지 책망과 또 바르게 함, 여기에서 대표적인 실제는 얘가 바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요시아 왕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요시아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즉 말씀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17대 왕인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린 나이에 8세에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 요시아의 그 치세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게 돋보이는 사건이 바로 그가 등가한 지 18년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했는데 그때 율법책을 발견한 일이었습니다. 대상이 그것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요시아 왕 앞에 가져와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 율법책 말씀을 들은 요시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요시아는 그 성말씀이라는 이 우리 신앙과 행위의 기준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런 큰 진노를 받게 된 사실을 깨닫고 그런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요시아가 훌륭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이처럼 성경말씀을 듣고 그 성경말씀 책망을 통하여서 회개함으로써 비롯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 말씀 앞에 그런 겸비한 회개를 보임으로써 재앙을 보지 않게 된 요시아였습니다. 요시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이 유다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선지에게 물어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여선지였던 훌다가 거기서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진노가 유다 백성에게 내릴 것이라고, 즉 유다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라는 그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은 요시아 왕은 그렇게 말씀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재앙을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기 시대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위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는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요시아는 전 인격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이런 가운데 형통한 그런 나라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 그 소식을 들은 조국 멸망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시아는 온 나라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전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맹세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때 유다 왕국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무당과 박수와 우상들을 다 제하는 이런 성경 말씀대로 이루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이것이 요시아가 말씀 중심으로 이루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요시아를 향해서 성경은 평가하기를 그는 전 인격을 다해서 여호와를 향하고 즉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지켰고 성경 말씀을 준행한 그런 임금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다 말기에 바로 이 영적인 중흥을 일으킨 그런 위대한 왕으로 요시아 이름을 남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개혁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가 이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하는 뜻을 이루어가면서 헌신하는 개혁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답과 적용에 가서 서기관 사반이 읽은 율법책의 말씀 들은 요시아의 반응 어땠는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요시아의 물음 어떻게 대답했는가?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겸비했던 요시아는 그런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개혁을 이룬 요시아를 향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전 인격을 다해서 여호와를 향하고 율법을 주인한 왕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